다시 멘트를 해야죠. 자, 덧셈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알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알파는 좀더 진하게, 이렇게 여기가 주황색이 알파입니다. 베타는, 여기서까지가 베타입니다. 그렇다면, 노란색 할까요? 여기서까지는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라고 볼수 있겠죠. 자,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각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뭐 세타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없고요. 세타다. 세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이 부채꼴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털썩 잡아뜨리면 여기로 오게 되겠죠. 얘랑 얘랑 같습니다. 각계 R점을 잡아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긴 이 각은 여전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면서 동시에 세타로 표현이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겠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인 경우에 있어서 P점의 좌표는 알파의 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P점의 좌표는 뭐라고 볼수 있을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베타의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코사인의 베타, 사인의 베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R점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잠시 세타라고 적을게. 그냥 코사인의 세타, 사인의 세타. 이까지는 뭐 이상한 거 없죠. 자, 그렇다면 이 OPQ라는 부채꼴과 ORA라는 부채꼴이 같다면 PQ 선분의 호 아닙니다. 선분 길이, RA를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도 같겠죠. 현이 되겠죠. 이름이. 맞습니까? 이 선분, 현의 길이가 같다를 수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Q의 제곱은 X의 차이를 제곱하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의 코사인 베타. 전개를 하면 여기는 코사인 제곱, 요거 제곱 먼저 적을게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마이너스 2의 사인. 얘랑 더하면 뭐가 될까? 얘랑 얘도 그러면 2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자, 이까지는 이상한 거 없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RA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X 좌표가 얘랑 1,0입니다. 이 점의 좌표는 1,0이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맞습니까? 얘 전개하면 코사인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사인의 제곱의 세타. 얘랑 더하면 1. 그래서 여기 1이랑 합쳐서 2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세타. 세타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다시 적어주면 둘이가 같죠? 얘랑 같잖아. 같은데 똑같은 자리에 적혀 있는 게 뭐가 적혀 있느냐면 얘가 적혀 있죠. 그럼 이 둘도 같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 둘은 같습니다. 코사인의, 아이고. 그래서 저기 파란색 네모친 공식이 나왔어요.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코, 코사인, 순서대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코, 신신. 부호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이런 유도 과정에서 이 식이 이렇게 됨을 알게 되었어요. 자, 코사인은 코코, 신신 기억해 주시고, 코사인은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된다.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간단하죠? 유도 과정은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적어봐도 유도 과정은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코사인은 코코, 신신. 부호는 반대. 그렇다면,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베타 자리에다가 베타 대신에 뭐를 넣었다? 마이너스 베타를 넣었다라고.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코사인 대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한번 넣어볼까요? 코사인에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에 사인에 마이너스 베타. 자, 여러분한테 음각 공식이라고 마이너스가 들어가지고 변화 없는 거는 뭐만 변하지 않는다? 코사인만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있으나 마나 여기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서 마이너스 사인의 알파. 그래서 코사인은 코코신신 부호는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기억하기 쉽죠? 이해됩니까? 코사인의 30도 더하기 45도를 구해보자. 어떻게 할까? 코코 코사인 30 코사인 45 코사인의 부호가 반대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사인의 30의 사인의 45 아는 특수각 숫자니까 대입해보면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코사인은 코코신신 부호는 반대다. 사인을 해봅시다. 사인은 자리가 없어서 여기 증명했던 부분 지우고 갈게요. 책에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사인에 알파 더하기 베타부터 해볼까요?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코사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사인 세타는 코사인의 뭐였습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각 공식에서 봤었죠.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면 얘를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각을 조금 나누어 볼게요. 요쪽이랑 요쪽이랑 나누어 보면 이 친구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의 베타다 이렇게. 자, 이까지는 또 어려운 거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 방금 배운 거 코사인은 어떻게 된다? 코코신신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네.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가 된다 했는데 더하기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의 베타. 여기까지 이해되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뭡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하면 사인에 대해서 덧셈 정리 공식이 나왔습니다. 사인은 공식이 뭐냐 그러니까 신코 코신입니다. 부호는 여기 더하기인데 여기 더하기네. 사인은 부호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외우는 것은 신코 코신이냐 코코 신신이냐 이거는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사인은 부호 그대로 가면 되고 코사인은 부호 반대로 해주면 되고 얼마나 쉽습니까? 맞죠? 유도 과정은 꼭 한번 적어보세요. 유도 과정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충분하고
사라진 하나의 유도 과정은 이제 여러분 교과에서 빠진 1차 변환에서 그래요. 또 좌표를 돌리지 않고 뭐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아니, 하나 더 설명해야 되겠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요 부분에서는 바로 해 볼까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코사인은 변화 없잖아. 싱코 사인 마이너스 밖으로 붕 나와서 마이너스 생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수 있고. 싱코 코신 코코신신. 사인은 부호 그대로 코사인은 부호 반대로.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쉽네요. 그런데 탄젠트는 탄젠트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탄젠트를 탄젠트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코코신신 적어보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자, 싱코 코신, 사인 알파, 코사인의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탄젠트의 유도 과정을 여러분은 만약에 지나가 까먹는다면, 다시 뭐, 유도 과정 물어보는 내용은 잘 없기 때문에 까먹으면 까먹은 대로 살면 돼요. 마지막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혹시 뭔가 기억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왼쪽 아래 부분 이 친구가 좀 대장이더라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로 분자 분모를 다 나누어 봅시다. 다 나누어 보면 얘는 1이 되고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니까 이 부분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고 원래 사인 알파 있고 사인 베타 있고 코사인으로 나누니까 얘들은 약분이 되죠. 여기만 남죠. 더하기 얘는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가 남습니다. 적어보니까 뭐가 되느냐니까 여기는 탄젠트 알파가 되고요. 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 알파. 그래서 탄젠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젠트로 쪼갤 수 있어야지만 도움이 되죠. 그러면 탄젠트는 형태 기억하는 게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분자는 더하기가 좀 더하기 또는 뺄셈, 사칙 연산 중에 더셈 뺄셈이 존재하고요. 분모는 1의 더하기나 빼기 뭔가에 대한 곱으로, 여기에는 뭔가에 대한 합으로, 뭐 이런 형태를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더하기는 요둘 중에 더하기 빼기 중에 뭐가 있느냐 보니까 분자랑 얘랑 부호가 같아요. 탄젠트는 분자 부호가 같습니다. 탄젠트는 분자 부호가 같습니다. 탄젠트는 분자 부호가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분모는 반대 부호란 소리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탄젠트를 공식을 유도를 했고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튀어나와서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럼 탄젠트는 형태를 기억할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랑 여기 안에 있는 거랑 부호가 같다. 자동적으로 여기는 부호가 어떻겠다? 반대가 되겠다라는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를 강조를 했는데 이걸로 나누었으니까 여기가 1이 들어가는 부분 이해가 되겠죠. 공식이 뭔가 가물가물한다. 왼쪽 아래로 뭘 나눈 것 같은데. 그럼 왼쪽 아래 1이 있겠죠. 그렇게라도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탄젠트 공식
말로 뭐 신고 고시 이런 게안 되니까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됐습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 직선에서 기울기는 자, 직선의 기울기 여기에서 M1. 그럼 이 직선이 X축과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 탄젠트의 세타 1. 얘가 지금 2가 된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죠. 탄젠트가 기울기잖아. 그 다음에 M2는 탄젠트의 세타 2가 3분의 1이다. 맞습니까? 예각이라고 했죠? 예각. 그럼 우리는 이걸 직접 그려보지 않으면 세타1하고 세타2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 세타1을 여기 X축이 만약에 이런 정도다. 여기가 세타1이 되고 여기가 세타2가 되어서 사이의 끼인가 예각이 여기에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정도가 되어서 세타1이랑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점 지나는 것처럼 한번 세타1이랑 이것도 비슷하네. 세타1이랑 세타2랑 왠지 둔갑비리 나는 뭐 이런 데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무조건 예각을 구해야 될 상황이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두 탄젠트에 대해서 사이에 끼인 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다면 탄젠트의 세타1에서 세타2를 빼서 일단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뺄셈이니까 분자 부호 따라간다 했으니까 여기에는 탄젠트의 세타1이 되고 탄젠트의 세타2가 될 테고 1 더하기 탄젠트의 세타1의 세타2다. 자, 이까지는 이해되죠? 맞습니까? 일자 직선에서는 탄젠트가 기울기하고 같다 했으니까 M1 빼기 M2 1 더하기 M1 곱하기 M2라고 바꿔 적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외워야 될 공식 중에 또 한계인데 자동적으로 외워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이 양수라는 보장은 없을 거 아니야. 얘가 음수가 나오면 2, 4분면 각이 되어서 이 둘의 차이는 둔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커서 음수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를 필요로 하냐면 예각이 필요하죠. 예각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135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탄젠트의 이 둘을 만족하는 값은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각은 135도가 되거나 마이너스 45도가 되거나인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예각이라는 걸 위해서 또 뭔가를 보정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가 음수만 안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양수면 탄젠트는 어떻게든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각을 찾자라고 한다 그러면요. 전체에다가 그냥 절대값 씌우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도 절대값 씌우고 생각하면 탄젠트 값이 양수가 나오겠죠? 그럼 예각일 거 아니야. 탄젠트는 1보다 커도 예각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89도는 엄청나게 큰 탄젠트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각을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양수화 시켜줘 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다. 절대값 씌워서 1로 바꾸자. 그러면 사이의 끼인 각은 45도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형태로 공식을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M은 2랑 3분의 1이라 생각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2 빼기 3분의 1에 1 더하기 곱하면 3분의 2가 되나요? 그래서 3분의 5에 3분의 5가 되니까 1이네. 탄젠트가 1이 되는 경우는 45도겠죠. 그래서 예각은 45도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 이해됩니까? 헷갈리면 계속 질문하시고. 자,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 뭔가? 탄젠트 세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잠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김에 여기도 베타라고 해봅시다. 전체는 베타.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는 알겠습니다.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 그 다음 탄젠트 베타는 2분의 3.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궁금해요. 이 말은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공식 분자 보고 따라가요. 탄젠트 베타의 알파. 여기 마이너스 적었으니까 여기는 더하기겠구나. 이제는 풀수 있겠죠? 대입을 하면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1 더하기. 그래서 우리는 답을 결정할 수가 있다. 쉽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헷갈릴 부분도 솔직히 별로 없고요. 도형만 나온다고 겁내지 말고. 합성. 덧셈 정리랑 합성은 많이 다르죠? 형태 자체도. 덧셈 정리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제일 쉬운 걸로. 여기 적어볼까? 각을 사인해서 각이 덧셈 형태가 된 거를 쪼개보는 게 덧셈 정리였습니다. 싱코.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자, 합성은 형태를 보니까 뭐가 되느냐니까 떨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합치는 형태죠. 합성이니까 말 그대로 그런 의미겠죠. 근데 합성은 잘 보시면 사인하고 코사인 형태. 사인하고 코사인 형태. 그 다음에 앞에 계수가 있네. 이상한 숫자들이 달려있네. 이런 형태를 뭔가로 바꾸어보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는 이런 거를 포함을 하고 있죠. 이걸 알아야지만 요거를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기호로 바로 표현하면 좀 헷갈릴지 모르니까, 자, 1번의 예를 숫자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세타는 뭐 나중에 해결을 해주면 되고요. 2의 사인 세타, 3의 코사인 세타. 얘를 싱코 코신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여기 사인이 있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코사인으로. 얘 코사인이 있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주면? 사인으로. 근데 각은 모르겠다. 일단 각을 모르니까 여기처럼 알파라고 일단 우리끼리 약속을 대충 정합시다. 이름 달아주죠. 사인하고 코사인의 특징이 있는데 아무 숫자나 될까? 예를 들면 2가 코사인이 될수 있을까? 3이 될수 있을까? 아니죠. 1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얘 둘을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좀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로 묶어낼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네모로 묶어낸다 그러면 이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싱코 코신으로 만들면 사인 세타의 네모분의 2가 되고 더하기 코사인의 네모분의 3이 되도록. 이런 형태로 만들면 코사인 1보다 작은 1보다 작은 뭔가로 코사인 사인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네모에 뭐가 들어가 좀 좋을까라는 건데, 얘가 코사인 알파, 얘가 사인 알파라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제곱해서 더하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1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얘를 제곱해 봅시다. 네모 제곱에 2의 제곱 더하기 네모 제곱에 3의 제곱이 1이 돼야 되죠. 더하고 넘겨 보니까 네모는 뭐가 되더라? 네모 제곱은 2의 제곱, 3의 제곱. 네모는 2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 앞에 계수를 꼭 우리가 절대값 거리 구하는 느낌으로 구해 보면 얘를 묶어내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예시로 보면 여기에는 루트 13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루트 13분의 1을 우리는 무슨 각인지를 몰라. 그래서 알파라고만 이름을 지을게요. 그래서 얘를 루트 13의 사인의 세타 코사인의 알파 그러고
우리가 지어냈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를 알려줘야 돼요. 코사인 알파는 루트 13분의 2를 의미를 해. 더하기 코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사인의 알파. 사인 알파가 뭔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사인 알파는 루트 13분의 3이야 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맞나요? 그럼 이제 신코 고신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트 13의 얘를 뭐로 바꿀 수 있겠다? 사인의 세타 더하기 알파로 해서 한 덩어리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럼 이게 얼마나 장점이 있을까 라고 하면, 사인 자체는 최대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각이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마이너스 1이랑 1이겠죠. 그러면 얘는 곱하기 루트 13이니까 이 전체 식의 최대 최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루트 1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이 식을 보았을 때 최대값 루트 13이 보입니까? 지금은 안 보이겠죠. 잘 모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바꾸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거를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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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최대 최소는 확실히 잘 보이죠. 알파는 특수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 가면 어떻게 표현을 하기는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요 정도 수준일 테고요. 그래서 합성은 일단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신코 코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절대치로 묶어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묶여서 신코 코신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 밑에 설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신코 코신만 되는 건 아닙니다. B를 어떻게? 얘로 나누어서 코코 더하기 신신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를 코사인 뭐 알파로 바꾼다면, B 코사인 알파로 바꾼다면 코코의 더하기니까,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를 했으니까 여기에 뺄 셈이 있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일 거 아니야. 맞죠? 그렇다면 합성은 두 가지로 방향이 가능합니다. 신코 코신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코코 신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7, 80%는 이 방법으로 충분합니다. 뭐 최대값 정도라면. 특이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 방법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해되겠죠? 이게 합성이다라는 거.